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오늘부터 맥주 만들 거예요. 신나시죠? 네. 오늘은 이제 맥주 만들기 중에서 가장 아주 간단하게 여기다 주세요. 여기 이제 구멍 뚫려 있어서 큰일 나요. 자, 저번 주에 했던 거 잠깐만 살펴볼게요. 저번 주에 이제 맥주 마시는 거 배웠죠? 네. 여기 이런 것들 체크하시면 돼요. 드실 때 이런 리스트를 머리에 갖고 마시거나 아니면 혹은 어디 종이에 메모를 하시던, 이게 지금 체크 포인트인 거죠. 네. 향에서는 재료향 당연히 맡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외형에서는 여기죠. 외형에서는 거품이랑 다음에 맥주 색깔, 탁도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풍미 마찬가지로 재료 하나, 둘, 셋, 세 가지 재료, 그다음에 부재료라든지, 그다음에 홉은 홉의 쓴맛도 느껴야 되고, 홉 품종마다 다르게 갖고 있는 홉의 다른 맛들을 느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런 것들은 부차적인 거여서 나중에 하셔도 됩니다. 마우스필, 입안에서 느껴지는 촉감. 바디입니다. 바디 느끼셔야 되고, 바디 같은 경우에는 액체 실제적인 물리적인 점성이고요, 물리적인 무게감이고요. 스윗한 맥주들이 보통은 바디가 무겁습니다. 풀바디입니다. 탄산감, 탄산은 이제 로우 카보네이션부터 하이 카보네이션까지 있고요. 풍미가 깊고 진한 맥주는 탄산을 일반적으로 적게 가져가고, 그 다음에 별 맛이 느껴질 필요가 없는 청량감 위주의 맥주들은 의도적으로 탄산을 높게 강하게 주입합니다. 그다음에 질감 느끼시고요, 알코올 기운 같은 것들. 마지막으로 이렇게 마무리하고 시음지 한 장 쓰시면 돼요. 이 교재랑 지금 똑같은 거니까요. 교재 보셔도 되고 화면 보셔도 되고요. 오늘 원액캔으로 맥주를 만들 건데 굉장히 간단합니다. 만약에 제가 집에서 이걸 혼자 한다 그러면 준비부터 설거지까지 한 시간이면 끝나요. 그 전에 요 맥주 양조를 떠나서 우리 술이 구분되는 것들 간단히 보면 크게 A, B, C, D 네 개의 영역으로 봤을 때 곡물주냐 과일주냐 나눠지죠. 그리고 일단 여기까지는 모든 술이 거쳐야 되고요. 여기서 끝나면 곡물 발효주거나 과일 발효주거나, 근데 얘 발효주를 가지고 끓여가지고 증기를 모으면 이제 증류주가 되는 거죠. 얘네를 끓이면 곡물 증류주, 과일 증류주, 뭐 이렇게 구분 짓진 않지만 개념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뭐 위스키, 그다음에 우리나라 전통 소주 이런 것들 다 곡물 증류주고요. 그다음에 잘 들리시죠? 전 좀 작게 들리는데 괜찮으세요? 조금만 볼륨 올려주세요. 그다음에 너무 크세요? 아 그러면 괜찮아요. 안 크셔도 된대요. 아 지금 저거 때문에 닫아놓으면 초냄새 장난 아니에요. 그리고 와인 끓이면 이제 브랜드라고 부르죠. 네,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제5의 술,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거, 다 완성된 술끼리 섞는 칵테일, 우리 소맥도 제5의 술, 그죠? 그리고 각종 담금 침출주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술입니다. 그 중에서도 여기 노란색 친 우리는 곡물 발효주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죠. 이거는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맥주의 재료는 지금 보시다시피 물, 메가, 홉, 효모 이렇게 네 가지고요. 물은 어느 물이나 쓰셔도 되는데 수돗물을 바로 넣으시는 건 좋지 않아요. 그래서 수돗물을 부득이하게 쓰셔야 되는 경우는 한번 끓였다가 식힌 물 쓰시는 게 좋습니다. 우리 수돗물에 그 소독하느라 염소물질 같은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네. 그다음에 메가 같은 경우에는 곡물 메가, 우리 진짜 보리 곡물 쓰셔도 되고, 이제 오늘 쓸 게 바로 이제 메가 추출물이죠. 메가 추출물. 메가 추출물은 조청이라고 보시면 돼요. 식혜를 쪼리고 쪼리면 꿀처럼 되죠. 예, 그거를 액상 형태로 졸여 놓으면 오늘 우리가 쓸 그 리퀴드 몰트 익스트랙트, 그 액상형 몰트 액기스가 되는 거고요.
게를 식혜를 만든 다음에 졸여서 마지막 공정에서 고압으로 분사하면서 바로 분사와 동시에 건조를 시키면 이따 우리 아 다음 주에 쓰게 될 거고요. 드라이 몰트라고 하는 걸로 바뀌어요. 가루 식혜예요. 이렇게 퍼먹을 수 있어요. 엄청 맛있어요. 딱 먹으면 식혜 같아요. 예. 그런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물론 이것들을 안 쓰게 되면 그냥 곡물로만 만들면 돼요. 그렇게 하지 않고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제품들을 쓸 수 있는 거죠. 다음에 홉은 맛과 향을 부여하고요. 청징, 청징이라는 건 맥주를 맑게 해줍니다. 안정화라는 거는 각종 이제 오염이라든지 맥주의 품질 유지에 안정성을 가져오는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이거는 다음 주에 일부 조각 쓰시게 될 거고요. 우리 형태는 다 같이 볼 겁니다. 예, 원래는 이렇게 생겼어요. 요걸 그대로 똑 따가지고 말리면 뭐 홀홉, 홀은 전체라는 뜻이고요. 홀홉 내지는 뭐 리프홉, 이파리홉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얘를 이렇게 오방떡처럼 이렇게 해놓으면은 얘는 이제 플러그형 홉이라고 얘는 잘 안, 거의 안 써요. 이걸 정말 많이 쓰죠. 펠렛 형태, 이렇게 토끼똥 같이 생긴 거. 예, 예, 이거를 주로 많이 씁니다. 효모도 여러 형태가 있고요. 이게 건조 효모고요. 다음 주에 쓰시게 될 거예요. 오늘도 건조 효모 쓸 거지만 오늘은 그 캔에 동봉되어 있는 효모를 쓸 거예요. 이런 것들이 액상 효모입니다. 고급 효모예요. 상업 양조장들은 거의 이런 형태를 쓰죠. 그리고 홈브루잉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이제 열이가 생기게 되면 아마 이런 쪽 많이 쓰실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오늘 우리가 쓸 맥주 킷 원액 캔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예, 몰트 익스트랙트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이제 맥주 킷 원액 캔이라고 하면 몰트 익스트랙트, 그러니까 시럽형 몰트 액기스 플러스 홉 추출물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쓴맛이나 이런 것들이 다 맞춰져 있어요. 근데 물만 붓고 녹이면 끝이에요. 나와있죠? 당분을 농축한 원액에다가 홉 추출물을 넣어놨기 때문에 예, 쓴맛이 딱 간이 맞아져 있어요. 기타 부재료 이런 것들 뭐 꿀도 넣을 수 있고요. 계피도 넣을 수 있고요. 이런 것들 써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개념을 반드시 이해하고 가셔야 돼요. 비중. 비중 그래비티. 영화 제목이기도 하고 중력이란 뜻이기도 하죠. 네. 그래비티는 우리가 도수를 측정하기 위해서 반드시 알아야 될 개념이에요. 굉장히 중요하고요. 어렵지 않아요. 네. 설명드릴게요. 자, 비중이라는 거는 일단은 절대값이 아니고 상대값 개념이에요. 상대값이라는 건 뭐죠? 어떤 기준이 있고 그 기준보다 뭐하다, 그 기준보다 어떻게 하다, 예, 이렇게 기술한 거죠. 예, 우리 수학적 기호에는 절대값이 있고 상대값이 있습니다. 근데 얘는 상대값이에요. 기준이 뭐냐? 순수한 증류수, 순수한 물의 15도씨 무게를 1로 보자는 거예요. 1로. 그게 기준입니다. 그래서 그거보다 무겁냐 가볍냐 이걸 따지는 거예요. 개념은 이렇습니다. 일단은 자, 물이 제가 기준이 되는 값이 물이라고 말씀드렸죠? 물의 무게가 1입니다. 지금 이건 무게를 재는 거예요. 무게. 제가 나눠드린 것 중에 여기에다 액체를 측정하고자 하는 액체를 받은 다음에 요 안에 들어가 있는 걸 이렇게 둥둥 띄울 거예요. 둥둥 띄울 거고요. 그렇게 띄우면 얘가 뜨는 값을 우리가 읽을 겁니다. 그런데 자, 아무것도 안 탄 순수한 물이 1이에요. 제가 수업 때 한 번씩 말씀드리는 게 있는데 강이 물보다 무거운 말이거든요. 아, 안 되는 것 같아요. 물이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강이 무거운 물. 강이 물보다 무겁다. 강이 물보다 무거워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자, 물에다가 그냥 물은 1이라는 값을 갖는데 그 물에다가 설탕을 타거나 꿀을 타요. 그럼 무게가 어떻게 될까요? 무거워지죠. 진짜 무거워. 우리는 강화하는 과정을 통해서 아 들리세요? 네. 안 켰는데 들리신다고 대답하시는 분 계시죠? 방화라는 과정을 통해서 들리세요? 방화라는 과정을 통해서 일종의 보리설탕물을 만들죠. 그러면 맨 처음에는 물이 1이었는데 빵 보리를 집어넣거나 오늘처럼 액상볼트 시럽을 타게 되면 물의 무게가 점점 증가하겠죠. 1에서 요 정도까지 증가했다고 가정하자고요. 물이 당을 흡수해서 비중이 상승합니다. 그 다음에 자 이제 효모를 넣어요. 그 보리설탕물에다가 효모를 넣어요. 효모를 넣으면 물보다 가벼운 알코올을 만들겠죠.
원리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물 안에 물보다 무거운 당이 잔뜩 녹아 있는데 효모가 물보다 무거운 그 당을 잡아먹고 물보다 가벼운 알코올로 바꾸죠. 그러면 1이었던 애가 당을 먹어서 무게가 무거워지겠지만 효모가 다시 당을 없애버리고 알코올을 배출하니까 다시 점점점 무게가 내려지겠죠. 근데 아무리 아무리 내려도 순수한 물만큼 가벼워지진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1보다 숫자가 조금 높은 겁니다. 이거는 이 비중값이 높을수록 고알코올 맥주를 만들 수 있어요. 1.050이면 대략 한 5도대 맥주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계산법도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대략 한 요 안에서 1.040에서 1.050 사이에서 비중들이 오늘 왔다 갔다 하실 거예요. 읽는 방법은 뭐 1, 50 이렇게 읽는 게 아니라 1.050 이런 식으로 읽어요. 1.051, 1.052 더 높아지면 1.060 이렇게 올라가고요. 예, 더더더 높다. 그럼 1.090 이렇게도 올라가요. 정말 정말 고도수의 맥주를 만들 땐 1.0이 아니고 1.1로 시작하기도 해요. 1.113 이런 식으로. 그런 맥주는 한 14도 되는 맥주 만들 때 비중이 초기 비중이 이렇게 높습니다. 뭐 그 외에도 뭐 브릭스를 재거나 뭐 플라토를 재거나 이런 경우들이 있지만 우리는 그런 홈브루는 그런 특별한 측정 기기를 가지고 있지 않고도 만들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비중값을 계산해서 도수를 측정합니다. 초기 비중이랑 종료 비중의 개념을 아시는 게 중요한데 초기 비중 OG라고 적혀있죠. 오리지널 그래비티란 뜻이고요. 종료 비중 FG는 파이널 그래비티예요. 보면 초기 비중이라는 거는 요때의 비중을 얘기해요. 물이 당을 딱 머금어서 발효 시작 전. 발효 시작 전에 그러니까 처음 그래비티. 처음의 무게. 오리지널 무게. 그게 오리지널 그래비티라고 하고 그냥 간단히 그냥 OG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희끼리 얘기할 때야 OG 얼마나 나왔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원액을 발효가 시작이 되겠죠? 점점점점 무게가 가벼워지겠죠? 효모가 더 이상 당을 먹지 않는 시점이 옵니다. 물의 어떤 비중이 변하지가 않아요. 그 시점이 되면 발효가 완료됐다고 보고요. 그때 재는 비중을 파이널 그래비티, 최종 비중, 종료 비중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냥 저희끼리 물어볼 때 근데 FG 얼마까지 떨어졌어? 이런 식으로 물어봐요. OG 얼마 나왔고 FG 얼마냐? 이게 실생활에서 쓰는 대화입니다. 자, 이 값을 가지고 알코올 계산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됩니다. 초기 비중을 구한 다음에 일주일 뒤에 이제 다 발효가 끝났다고 가정하고 이제 맥주를 따라가지고 재봤어요. 재본 결과 종류 비중이 산출이 됐다고 하면 처음 비중에서 종류 비중을 뺀 다음에 거기다가 132를 곱해요. 그러면 원래는 도수가 나와요. 근데 우리 홈브루잉에서는 탄산을 다 날려버리기 때문에 병 안에서 탄산을 한다고 말씀드렸죠. 소량의 설탕을 집어넣을 겁니다. 병입하면서. 그리고 뚜껑을 꽉 닫으면 그 설탕을 효모가 먹고 알코올 도수가 소량 올라감과 동시에 탄산을 만들어주겠죠. 탄산이 어디 갈 데가 없으니까 액체 안에 녹을 거예요. 그래서 그때 넣는 설탕의 양을 계산해서 대략 한 0.3도 정도 올라간다고 가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온양조에서는 0.3도를 더하는 일은 잘 없어요. 왜냐면 설탕 웬만하면 잘 안 넣기 때문에 강제 탄산화 시키기 때문에. 그래서 상온양조에서는 보통 계산식이 이렇게 여기 131까지가 끝나요. 근데 홈브루잉에서는 설탕을 넣을 거기 때문에 0.3도를 더합니다. 그 설탕 넣은 것까지 감안해서. 근데 홈브루잉 하시는 분 중에서도 일정 장비를 가져다 놓고 생맥주 케그를 구해가지고 강제 탄산 하시는 분이 있어요. 저 같은 사람들. 저는 설탕 안 넣어요. 저는. 그런 사람들은 0.3 더할 필요가 없겠죠. 네, 알고 계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자, 이제 맥주를 딱 효모 뿌리기 전에 재보니까 1.040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이제 발효가 정지된 것 같아요. 재보니까 1.010이 나왔어요. 이거 빼기 이거 한 다음에 132를 곱하고 그 다음에 설탕 넣을 거니까 0.3을 더하면 4.23도의 술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보통 이거 아마 휴대폰 계산기로 많이 하실 텐데 주의하셔야 될 점은 1.040 빼기 누르시고 1.010 누른 다음에 는을 한 번 더 눌러야 돼요. 그거 안 누르면 연산이 이렇게가 먼저 됩니다. 저는 그래도 내가 뭘 잘못했지 처음에 엄청 헤맸어요. 도수가 막
이상한 도수가 나오는 거예요. 네. 이렇게 해서 는 한번 누른 다음에 거기다가 곱하기 누르시면 정확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비중계 자체가 직류수가 15도일 때를 가정하고 제작이 이미 되어 있어요. 사실은 FM대로 하려면 이 메가즙 자체도 15도까지 온도를 맞춘 다음에 재는 게 맞습니다. 저는 실제로 작업할 때 그렇게 해요. 근데 수업 때는 그 과정은 생략할게요. 맥주 스타일의 종류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 뭐 수도 없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나는 꼭 들어야 되겠다 하시는 분 있으세요? 크게 에일 라거, 그죠? 똑같은 얘기죠? 에일 라거고, 발효 온도 상온이고, 그 다음에 라거는 저온이고, 요런 나라에서 주로 만듭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맥주는 당연히 라거 맥주고요. 이제 우리가 쇼핑몰에 들어가면 여러 원액 캔들이 있습니다. 오늘 원액 캔은 다 비어스쿨이라는 곳에서 준비를 했는데요.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게 많아요. 제가 이제 이 중에서 골라온 건데 엄청 많잖아요. 아, 좀 아쉬운 게 품절된 게 많아가지고 좀 다양하게 실습이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이게 다 뭔가 쉽잖아요. 뭘 알아야 고를 거 아닙니까? 제품 고를 때? 그렇죠? 그래서 간단한 맥주 스타일별 특징을 제가 이렇게 적어놨어요. 이걸 제가 다 일일이 읽진 않을 거고요. 원액캔 구입하러 가실 때 쇼핑몰 들어갈 때 이거 딱 펴놓고 한번 골라보시면 돼요. 이런 느낌입니다. 필스너, 페일에일.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이런 홈브루잉 샵에서 파는 원액캔 중에 라거라고 되어 있는 것이 있어요. 근데 막상 동봉되어서 오는 효모 같은 경우에는 라거 효모가 아니에요. 말만 라거라는 거. 내가 진짜 라거 방식으로 발효하고 싶으시면 라거 효모를 별도로 구매하셔서 냉장 설비까지 완비하신 후에 하셔야 되는데 자, 라거를 안 하고 싶다는 생각이 막 들죠. 인디아 페일에일은 한번 설명드렸죠. 인도와 관련된 술이고 도수가 높고 쓴맛도 강하고 우리 저번에 참치 그려졌던 그 술 이런 것처럼 과일향이 강하게 나는 술입니다. 오늘 만들 조가 일부 조가 이거 까만 맥주 만드는 조가 있어요. 포터 스타우트라고 해서 검은색 검게 구운 메가를 많이 집어넣어서 커피나 다크 초콜릿 같은 맛과 향들이 납니다. 발리 와인. 발리와인은 제가 실습 때는 만들지 않는데 발리와인 되게 맛있는 거 있어요. 굿비어.com에 아 굿비어 co.kr이네요. 들어가시면 요 발리와인이라고 보이시죠? 요거 되게 맛있어요. 간단하게 만들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얘는 되게 캔이 별로 맛이 없어요. 내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얘는 되게 먹을만 하더라고요. 이런 여러 가지 맥주들이 있습니다. 밀맥주도 한 조가 만들게 되실 거예요. 원액캔으로 맥주 만들기에 앞서서 원액캔으로 맥주를 만드는 게 어렵지 않은 그 비유를 좀 들어서 설명을 해드리면 이런 개념입니다. 어제 술을 많이 이제 먹었다고 치자고요. 그럼 이제 해장해야 되잖아요. 국물이 생각납니다. 라면을 먹고 싶어요. 그럼 이제 밀가루를 해서 반죽을 만들고 수타를 치고 멸치를 우려내서 이렇게 라면 드시는 분 없죠. 이게 바로 전체 국물이에요. 국물로만 만드는 전체 국물입니다. 반면에 오늘 할 거는 간단하게 네 다 돼 있는 거 끓이기만 하면 되는 게 오늘 할 거 제일 초급. 그리고 면부터 다 만들고 육수 내는 거 요게 이제 전체 국물, 저희 7시간짜리 수업 있죠? 그때 할 고급 과정이고요. 그 다음에 2주 뒤에 할 거는 중급 과정이라고 해서 이 두 가지의 혼용 방식이에요. 네. 면은 완제품을 사고 육수는 내가 내든 네. 육수를 완제품을 사고 내가 면을 치던 네. 이 두 가지를 섞은 형식이에요. 그게 2주 뒤에 할 방식입니다. 그래서 1단계부터 차근차근 해드릴 거니까 전혀 어려울 건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도구는 이런 것들이 필요해요. 소독은 제가 지금 소독제 아까 여기다 부어달라고 한 게 소독제고요. 이걸로 소독을 오늘 진행하시게 될 겁니다. 소독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물로 헹궈내야 되는 소독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물로 헹굴 필요가 없는 노린스 제품이 있어요. 당연히 노린스 제품이 좋습니다. 기껏 소독해놓고 확인되지 않은 수돗물로 헹궈내면 그렇죠. 그래서 저는 제가 주로 쓰는 건 스타산이라고 해서요. 네, 이 제품이에요. 스타산. 이거는 노린스 제품이고요. 소량만 가지고도 제가 이만큼 썼거든요, 오늘. 이만큼으로 아까 제가 19.5리터의 물을 부어달라고 했잖아요. 이만큼이 한 2년 써요. 어디서 살 수 있냐면요. 크래프트 브루어라는 곳에서 세척 소독용품에 가시면 노린스 소독제 스타산이라고 보이시죠? 요게 지금 저희가 오늘 쓸 제품입니다. 나는 굳이 돈 쓰기 싫다, 있는 걸로 할랜다 하시는 분들은 락스로 하셔도 돼요. 락스로 하시는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락스로 하시는 경우에는 물을 받아서 락스액을 만든 다음에 그 안에 오늘 쓸 걸 다 넣어놓고 30분 이상 접촉한 다음에 물로 여러 번 헹궈내서 쓰시면 됩니다. 그냥 이거 쓰세요. 그쵸? 얘는 그냥 분무기로 칙칙 뿌리면 30초 정도 접촉시키면 소독이 다 됩니다. 물로 헹궈놓을 필요도 없고요. 용액은 살짝 새콤한 맛을 가지고 있는데 맥주의 맛이나 향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아요. 먹어도 돼요. 이따가 제가 먹는 거 보여드릴게요. 그다음에 큰 냄비 같은 것들이 필요하고요. 발효통, 하얀색 플라스틱 발효통 필요하고요. 에어랍. 에어랍은 뭐냐면 요거요. 공기 차단기예요. 뚜껑을 발효는 완전 밀폐 상태에서 식히는데 안에 탄산이 계속 배출되잖아요. 어디론가 그게 안 나가면 뻥 터집니다. 그러니까 얘는 안에 있는 이렇게 뚜껑에 딱 꽂을 거예요. 안에 있는 공기는 밖으로 나갈 수 있지만 밖에 있는 공기는 안으로 들어갈 수 없어요. 이제 한여름에 맥주 만들면 요 구멍 사이로 막 초파리들이 막 들어가기도 해요. 단내 나니까. 요게 에어락이고요. 그리고 비중계. 비중계와 실린더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온도계 필요하고요. 젓는 도구, 나무주걱 우리 오늘 준비되어 있고요. 캔을 따서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캔 따가 있어야 되고요. 병입을 해야 되니까 이제 압력 페트병도 필요합니다. 페트병. 다행히 페트병 같은 경우는 각 홈브루 사이트들에서 많이 팔아요. 바틀링, 캐깅 이런 데 들어가면 네, 여기 보이시죠? 1리터 페트병 이렇게 팔고요. 나는 정말 많이 만들 거다. 맥주를 정말 많이 만들 거다 하시는 분은 경진기업이라는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대량 구매. 저 관계자 아닙니다. 제가 최대한 찾다 찾다가 제일 싼 데를 찾은 거예요. 그래서 페트병 이 중에서 주리 호프 용기 들어가시면 다양한 용량의 페트병들이 있어요. 홈브루 사이트에서 사시는 거 3분의 1 가격이에요. 근데 대신에 기본 1500개, 1000개 단위에요. 아닙니다. 100개 단위에요. 100개 단위. 잘못 말씀드렸어요. 홈브루 사이트는 보통 20개 간 세트고요. 여기는 100개 단위니까 맥주를 나는 적어도 일생 동안 살면서 우리 한 번 만들 때 20리터 만들어요. 페트병 하나가 1리터 보통 쓰시면 되고요. 나는 일생 살면서 다섯 번 이상은 맥주 만들 거다. 여기서 한번 사시는 게 쌀 수도 있겠죠. 팁을 하나 드리자면 구입하실 때 경진기업에서 뚜껑 옵션에서 내압마개를 고르셔야 돼요. 내압마개. 압력을 견딜 수 있는 마개. 이게 안 되면 터지거나 탄산이 샙니다. 추가 도구 뭐 계량컵, 주방 저울 깔때기 뭐 이런 거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관계없습니다. 계량컵은 있으시면 좋아요. 제가 이제 오늘부터 제일 강조할 게 소독이에요. 소독. 소독이 제일 중요합니다. 맥주는 첫째도 소독, 둘째 소독, 셋째도 소독이에요. 그래서 양조장에서 일하는 브루어들이 술을 만들고 되게 멋있고 이런 거 같지만 사실은 그 사람들이 하는 주된 업무는 맨날 뭐 씻고 맨날 설거지하고 맨날 소독하고 이게 거의 다예요.
엄청 많아요 이런 일들이. 원액 캔이 끈적끈적하기 때문에 좀 데워주면 좋은데 이건 생략해도 관계없습니다. 저 뒤에 캔이 있는데 한 분만 가셔서 저기 아무 캔이나 하나 주세요. 저기 가보면 네, 맥주 그려진 캔 있죠? 캔 좀 주실래요? 이게 오늘 쓸 캔이고요. 같은 캔을 두 번 만들 거예요. 오늘 한 번 만들고 다음 주에도 만들 텐데 이유는 뭐냐면 오늘 건 그냥 간단하게 있는 그대로 만들 거고 뚜껑 좀 닫아주실래요? 있는 그대로 만들 거고 다음 주에는 조금 더 그래도 그나마 맛있게 만들 수 있는 방법으로 만들어 볼 거예요. 여기 안에 보면 이렇게 효모가 동봉돼 있습니다. 오늘은 이걸 이 효모를 쓸 거예요. 이 효모들이 보통 좋은 효모들이 아니거든요. 오늘은 애석하지만 별로 맛있지 않은 맥주를 만들어 볼게요. 일부러 공부에 도움이 되시고 다음 주도 애석하지만 그렇게 맛있진 않아요. 그러니까 뭐든지 쉽게 만들면 맛이 좋을 수 없어요. 새콤해요. 먹어도 되지만 저는 빨리 헹궈야 되겠습니다. 이게 따끔따끔 거려요. 약간 산 재질이에요. 간단하게 어떤 순서로 진행이 될지 설명드릴게요. 지금 저기다 끓이고 있는 거에다가 이거는 사실 중탕 가열하면 이 안에 끈적한 게 더 잘 녹아 나올 수 있는데 중탕 할까요? 네. 캔이 뜨거운데 잡기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젊은 사람도 뜨거워요. 이거는 제가 한번 생각 안전사고 때문에 제가 생각을 좀 해볼게요. 어쨌든 자, 중탕을 하든 안 하든 이제 캔을 땁니다. 따서 여기다가 이렇게 부어요. 그럼 끈적한 시럽이 막 떨어질 거예요. 그거 다 우리 한번 찍어서 먹어볼 겁니다. 그러니까 쓴 조청 맛이 날 거예요. 혹이 들어가 있으니까. 쓴 조청 맛. 쓰고 단 조청 맛. 그리고 뜨거운 물 한 4... 어우 기침 나온다. 식초 때문에. 뜨거운 물 4리터 정도를 부어서 여기다가 이제 이걸 완전히 녹일 거예요. 나무주걱으로 녹인 다음에 이제 다 녹으면 찬물이 준비되어 있어요. 찬 생수를 가지고 이제 부어서 리터를 맞출 거예요. 이게 보통은 이 캔이 한 23리터 정도 만들 수 있게 되어 있는 용량입니다. 근데 조금 더 맛있게 만들려면 한 20리터, 19리터 조금 줄여서 만드는 게 풍미는 좀 더 좋아요. 오늘 한 20리터 정도 만들 거고요. 그리고 이 작은 캔 하나 자체로는 충분한 알코올 도수가 나오지 않아요. 보당을 별도로 안 하면 한 2점 몇 도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설탕 1kg를 같이 녹일 거예요. 네. 그리고 다음 주에는 똑같이 할 건데 설탕 대신에 아까 말씀드렸던 드라이 몰트라고 해서 건조 몰트 추출물을 넣을 거예요. 그러니까 보당을 하는데 우리가 지금 맥주를 만드는 거잖아요. 맥주를 만드는 거니까 가급적 모든 재료는 보리에서 나온 재료를 쓰는 게 당연히 좋겠죠. 드라이몰트 1kg를 써서 이 한 캔으로 맥주를 만드나 설탕 1kg를 써서 이 캔 하나를 써서 맥주를 만드나 도수는 비슷하지만 설탕 1kg나 들어간 맥주랑 이거랑은 좀 맛이 다르겠죠. 그런 것들 한번 좀 느껴볼 거예요. 그리고 뚜껑 이제 효모 뿌리고 뚜껑 닫고 넣어놓고 끝입니다. 다음 주에 아마 거의 발효가 되어 있을 거예요. 다음 주에는 병입도 진행을 할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거 그대로 여기 적혀 있습니다. 원액 캔에다가 추가로 보당을 하는 이유는 그러니까 이걸로 맥주 하나를 만들 수는 있는데 보당을 별도로 안 하면 이 한 캔만 딱 쓰면 그
도수가 2점 몇 도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보당을 하는데 그 보당을 하는 재료가 설탕이냐. 값싸게 오늘은 설탕으로 할 거예요. 왜냐하면 제일 쉬운 거 그냥 아무것도 집에 필요 없이 이것만 딱 주문하면 만들 수 있는 가장 쉬운 형태로 할 거기 때문에 설탕 1kg를 넣을 거예요. 그래야 4.5도 정도 술이 나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이걸 가지고 조금 더 맛있게 만드는 방법에 대한 수업이니까 다음 주에는 설탕 1kg가 아니라 보리 추출물 1kg를 넣을 거예요. 설탕 대신에 물을 적게 넣으면 도수가 나와요? 물을 예를 들면 이게 23리터 만들 수 있는 용량이고 보당을 안 하고 이것만 쓰면 2점 몇 도가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좋은 지적이신데 물을 절반만 넣고 예를 들면 한 12리터만 만든다. 그러면 도수는 4점 몇 도 나오겠죠. 대신에 엄청 써지죠. 왜냐면 이 쓴맛은 20이나 23리터 기준으로 쓴맛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이해 가세요? 근데 난 쓴 게 괜찮다. 그러면 12리터 만드셔도 돼요. 아무것도 안 넣고 이것만 하나 딱. 15도요? 네, 물의 온도가 15도일 때 그 증류수를 1로 보는 거예요. 네, 효모 식힌다는 개념은 우리는 뜨거운 물로 이걸 녹일 거기 때문에 워트가 굉장히 메가즙이 되게 뜨거운 상태잖아요. 그 상태에서 효모를 넣으면 효모가 바로 죽습니다. 효모가 활동하기 좋은 온도까지 이 용액의 온도를 낮춰줘야 되는데 우리는 오늘 차가운 생수를 여기다 넣어요. 이렇게 해서 효모 뿌리고 효모 뿌리기 전에 나무 주걱으로 막 저어줄 겁니다. 얘를 막 저으면 거품기로 거품 집에 거품기 있으면 거품기로 하시면 좋아요. 막 젓는 이유는 이 액체 메가즙에다 산소를 집어넣기 위한 거고요. 산소 역할은 효모의 증식에 도움이 돼요. 효모가 발효를 하는 시점이 언제냐면 지금 여기가 용액이 밀폐돼 있을 거잖아요. 효모가 기본적으로 얘도 생명체여서 산소가 필요해요. 그래서 평소에는 산소가 있는 환경에서는 자기 증식을 합니다. 하나가 두 개가 되고 두 개가 되고 이런 식으로 증식을 하는데 산소가 이제 액체 안에 산소가 점점 좀 고갈이 되면 얘가 죽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당을 먹고 대사를 그때부터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적정한 효모의 개체수가 건강한 발효에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산소를 맨 처음에 넣어주는 거예요. 1차 발효할 거고요. 에어락 끼울 겁니다. 초기 비중도 관리할 거고요. 온도는 여기 필요한 온도 세팅이 다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일주일 뒤에 와서 발효가 끝났다고 판단이 되면 다음 주에 병입을 할 겁니다. 여기들이 도구가 괜찮은 편이에요. 사이트 한번 들어가 보시면 되고요. 자, 지금부터 실습을 해야 되는데 쟤네가 지금 아직 끓고 있질 않아서 여기 저는 물 좀 더 넣으라고 했는데 물 왜 안 넣으셨어요? 여기 어디 조예요? 술을 여기 조금밖에 안 드셨어요. 그러면 제가 실습 들어갈게요. 지금 저희가 제 얘기를 잘 듣고 움직이셔야 됩니다. 뜨거운 물을 쓰는 거고요. 그 다음에 불을 쓰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집에서 나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조원들이랑 같이 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하다 잘못 틀면 화상 입어요. 아직까지 저는 한 번도 수강생이 다친 적이 없지만 무슨 일을 하시다가도 제가 멈추라 그러면 다 멈추셔야 됩니다. 멈추시고 저 보셔야 돼요. 지금 늦었어요. 괜찮아요. 안 늦으셔도 돼요. 자, 지금부터 뭐 할 거냐면요. 먼저 했었던 6개 있죠. 먼저 데우기 시작했던 그 6개를 싱크대에 올리시고요. 요 밸브를 열어서 물을 싹 빼주세요. 그 다음에 퐁퐁으로 다시 한번 세척. 자, 들고 가서 여기 행주로 잡으시면 되겠죠. 들고 가서 설명 듣고 움직이세요. 들고 가서 이렇게 붓지 말고 여기 안에도 세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열어서 물을 쫙 빼내세요. 그 다음에 퐁퐁으로 다시 세척하고 깨끗하게 데우신 다음에 비커 있죠? 비커를 가지고 물 3.5리터
3.5리터의 물을 받아서 걔를 펄펄 끓일 거예요. 그리고 그걸로 원액형 녹일 겁니다. 첫 번째로는 얘 가져가서 물 빼시고 퐁퐁 세척하시고 3.5리터의 물 넣으신 다음에 불 켜시는 것까지 그렇게 해도 돼요. 조별로 임무 분담을 하셔서 조마다 한 분씩은 요 분무기 한번 물에 헹구시고요. 분무기 헹구셔서 여기서 소독액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소독액 따라가시면 돼요. 자, 뜨거우니까 조심하세요. 제가 맥주 원액캔 6종류를 준비했고 제가 여기 6개 갖다 놨고 하나 어디 갔죠? 네. 똑같은 거 6개가 저 뒤에 있는데 걔네는 다음 주에 쓸 거고요. WB 네, 그게 안 돼. 누락된. 이제 내일랑 통화 한번 해보세요. 제가 원액캔별로 어떤 맛이 날 것인지 설명을 해줄 테니까 조별로 뭐 하고 싶다 이렇게 찝어보세요. 아무도 안 찝으시면 그조는 다행히 가져가시면 되고 경쟁률이 센 것들은 뭐 조장님들이 가위바위보 하시던가 하시면 됩니다. 일단 그리고 이거 너무 욕심내지 마세요. 왜냐하면 저희가 맥주를 만들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거 만들었다고 해서 이것만 10병 다른 건 하나도 못 가지고 이런 게 아니라 예, 서로서로 섞어서 가져가실 거니까 어차피 너무 욕심내지 마시고요. 피 튀기게 하실 필요가 없어요. 자, 바이젠은 우리 계속 먹었던 바나나 향 많이 나는 독일식 밀맥주고요. 근데 오늘 만들 밀맥주에서는 바나나 향이 전혀 안 날 거예요. 다음 주에도. 왜냐? 효모가 아주 그냥 그 카메라 있기 때문에 그러네. 그런 효모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바이젠 전용 효모를 쓸 거기 때문에 다음 주에 만드는 건 꽤 맛있을 거예요. 똑같은 원액캔이어도 스타우트 검은색 다크 에일이고요. 기네스 같은 맛이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우리는 탄산을 넣을 거기 때문에 탄산은 좀 더 있죠. 그러니까 김 빠진 기네스 같은 맛이 안 나요. 네. 그리고 구운 다크 초콜릿, 구운 커피 원두 같은 맛이랑 다크 초콜릿 같은 맛들 날 수 있고요. 도수는 다 4.1, 2, 3도, 5도 이렇게 될 겁니다. 필스너는 얘랑 얘는 사실 라거 캔인데 라거 방식으로 발효를 할 수 없어서 최대한 라거랑 가까운 맛을 내주는 그러니까 효모의 에스테르 간섭이 별로 없는 중성적인 효모를 제가 일부러 골랐어요. 그래서 얘네 둘은 이름은 필스너지만 에일 방식으로 만들 거고요. 필스너 같은 경우는 저번 주에 마셨던 크롬바허 약간 쌉쌀하고 그런 깔끔한 라거 있죠? 그런 맛 내지는 필스너 우르켈 마찬가지로 뭐 허브향이나 약초향 같은 것이 많이 나는 그런 걸 만들 거예요. 다음 주에 필스너 만드는 조는 홉도 추가로 넣을 겁니다. 오늘은 추가로 하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멕시칸 세르베자는 이제 흔히 말하는 코로나 스타일의 맥주인데 우리가 열심히 시간을 들여서 굳이 코로나 같은 맥주를 만들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다음 주에는 제가 좀 트위스트를 좀 줘가지고 독일식 좋은 홉을 추가로 집어넣어서 좋은 향을 나게끔 그렇게 해드릴 거고요. 엠버 에일은 말 그대로 호박 색깔 에일이에요. 호박 색깔, 젓갈색의 붉은빛의 레드 에일이라고도 부릅니다. 얘는 구운 캐러멜 맛이 좀 많이 날 거고요. 메가 자체에 좀 풍성하고 달콤한 맛으로 먹게 되는 맥주입니다. 호평은 거의 없어요. 블론드 에일 마찬가지로 얘는 굉장히 아주 황금빛, 아주 밝은 황금빛 맥주예요. 얘도 특별히 별 맛이 굉장히 풍부한 스타일은 아니어서 마찬가지로 제가 다음 주에는 여기다가 열대과일 향이 가득한 홉을 집어넣을 거예요. 이렇게 6가지가 준비되어 있고 브론드 고른조는 다음 주에도 블론드를 만드실 건데 방법을 좀 달리해서 만드실 거예요. 자, 조별로 상의하시고 제가 조별로 여쭤보겠습니다. 한 2분만 드릴게요. 상의해보세요.
진짜 바나나 향이랑 효모가 내는 유사과 향이랑은 달라요. 달라요. 먹을 수 있죠. 맛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예. 네. 갈아서 걔를 한번 살짝 중탕가열 한 다음에 넣으세요. 네. 생과일에는 효모 말고도 굉장히 미생물들이 많이 살고 있어서 가요. 그건 제가 다음 주에 아마 말씀드릴 내용이에요. 아니에요. 과일을 넣는 방법이라는 다음 주에 좀 어느 정도 설명드릴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바나나 플레이버가 들어간 맥주도 있어요. 바나나 브레드라는 맥주인데 먹으면 진짜 그 디저트 바나나 주스 먹는 느낌이 나는 맥주가 있어요. 한 번씩 체크 좀 해주시고 물이 끓으면 이제 실습 시작할 겁니다. 정하셨어요? 네. 자, 바이젠 만들겠다 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바이젠 조장만 손 드시면 됩니다. 바이젠 아무도 없으세요? 누군가 해야 됩니다. 몇 조정? 스타우트 패스. 자, 필스너. 제가 일단 적을게요. 몇 조죠? 1조. 경합. 야, 세르베자, 멕시칸 세르베자. 아무도 없고요. 패스. 자, 엠버에일. 몇 조죠? 3조. 블론드는요? 아, 6개 다 나왔네요. 자, 없습니다. 자, 필스너 5일 4조 조장님 가위바위보 하세요. 이긴 분이 가져가시죠. 특이하게 우리 진조가 가져가게 할까요? 진조가, 아, 꼴등한 사람이 필스너 가져가세요. 가위바위보. 아, 비겼고요. 가위바위보. 이기고 기분이 안 좋아. 가위바위보. 어. 몇 조죠? 자, 그럼 1사조 다시 고르셔야죠. 자, 고르세요. 딴 데 경합을 붙으실래요? 요거 세 개 중에로 이동하실래요? 스타트. 몇 조죠? 1조? 자, 됐고. 자, 엠버에일 361조 가위바위보 하세요. 저희가 먼저 한 다음에 그게 다시. 그렇죠. 저희가 먼저 선택했으니까. 저희는 일단 나중으로 했어요. 완벽한 논리에 제가 할 말을 잃었습니다. 1조 딴 거 고르세요. 딴 거 고르세요. 아, 다 좋은 맥주예요. 이렇게 막 하기 싫어 죽겠는데 막, 아, 나 저거 안 그러셔. 어차피 다 같이 나눠서 가져갈 거예요. 자, 엠버에일 가위바위보 하셔서 진 분이 엠버에일 가져가시고 이긴 분이 가위바위보 이기면 멕시칸 세르베자. 자. 자, 가이, 저, 지는 게 좋은 거예요. 자, 가위바위보. 쳤어요. 몇 조죠? 자, 요거 사진 찍으실 분 찍으시고, 저는 이제 이 순간부터 몰라요. 어떤 조가 뭔지. 그래서 이거 아닌데 막 싸우시면 안 돼요. 누가 증거 좀 하나 남겨주세요. 다음 주에도 이걸로 만들 겁니다. 그러면 저희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5분만 쉴게요. 25분부터 시작할 텐데 제가 지금 끓어오르는 조만 불을 껐어요. 나머지 조는 불을 안 끈 조는 아직 안 끓어서 그러니까 조금 더 빨리 데우기 위해서 뚜껑 닫고 쉬고 오세요. 됐죠? 제가 맥주 원액 캔 6종류를 준비했고 제가 여기 6개 갖다 놨고 하나 어디 갔죠? 네. 똑같은 거 6개가 저 뒤에 있는데 걔네는 다음 주에 쓸 거고요. WB06 맞죠? 네, 그게 안 돼요. 누락된. 네. 이제 내일 한번 통화 한번 해보세요. 네. 어,
제가 원액캔별로 어떤 맛이 날 것인지 설명을 해줄 테니까 조별로 뭐 하고 싶다 이렇게 찝어보세요. 아무도 안 찝으시면 그조는 다행히 가져가시면 되고 경쟁률이 센 것들은 뭐 조장님들이 가위바위보 하시던가 하시면 됩니다. 일단 그리고 이거 너무 욕심내지 마세요. 왜냐하면 저희가 맥주를 만들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거 만들었다고 해서 나 이거 이것만 10병 다른 건 하나도 못 가지고 이런 게 아니라 예, 서로 섞어서 가져가실 거니까 어차피 너무 욕심내지 마시고요. 예, 피 튀기게 하실 필요가 없어요. 자, 바이젠은 우리 계속 먹었던 바나나 향 많이 나는 독일식 밀맥주고요. 근데 오늘 만들 밀맥주에서는 바나나 향이 전혀 안 날 거예요, 다음 주에도. 왜냐? 효모가 아주 그냥 그 카메라 있기 때문에 그러네. 그런 효모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바이젠 전용 효모를 쓸 거기 때문에 다음 주에 만드는 건 꽤 맛있을 거예요. 똑같은 원액캔이어도. 스타우트, 검은색 다크에일이고요. 기네스 같은 맛이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우리는 탄산을 넣을 거기 때문에 탄산은 좀 더 있죠. 그러니까 김 빠진 기네스 같은 맛이 안 나요. 네. 그리고 구운 다크 초콜릿, 구운 커피 원두 같은 맛이랑 다크 초콜릿 같은 맛들 날 수 있고요. 도수는 다 4.1, 2, 3도, 5도 이렇게 될 겁니다. 필스너는 얘랑 얘는 사실 라거 캔인데 라거 방식으로 발효를 할 수 없어서 최대한 라거랑 가까운 맛을 내주는, 그러니까 효모의 에스테르 간섭이 별로 없는 중성적인 효모를 제가 일부러 골랐어요. 그래서 얘네 둘은 이름은 필스너지만 에일 방식으로 만들 거고요. 필스너 같은 경우는 저번 주에 마셨던 크롬바허 약간 쌉싸라고 그런 깔끔한 라거 있죠? 그런 맛 내지는 필스너 오르켈 마찬가지로 뭐 허브향이나 약초향 같은 것이 많이 나는 그런 걸 만들 거예요. 다음 주에 필스너 만드는 조는 홉도 추가로 넣을 겁니다. 오늘은 추가로 하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멕시칸 세르베자는 이제 흔히 말하는 코로나 스타일의 맥주인데 우리가 열심히 시간을 들여서 굳이 코로나 같은 맥주를 만들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다음 주에는 제가 좀 트위스트를 좀 줘가지고 독일식 좋은 홉을 추가로 집어넣어서 좋은 향을 나게끔 그렇게 해드릴 거고요. 엠버에일은 말 그대로 호박 색깔 에일이에요. 호박 색깔, 젓갈색의 붉은 빛의 레드에일이라고도 부릅니다. 얘는 구운 캐러멜 맛이 좀 많이 날 거고요. 메가 자체에 좀 풍성하고 달콤한 맛으로 먹게 되는 맥주입니다. 호피향은 거의 없어요. 블론드 에일 마찬가지로 얘는 굉장히 아주 황금빛, 아주 밝은 황금빛 맥주예요. 얘도 특별히 별 맛이 굉장히 풍부한 스타일은 아니어서 마찬가지로 제가 다음 주에는 여기다가 열대과일 향이 가득한 홉을 집어넣을 거예요. 이렇게 여섯 가지가 준비되어 있고 브론드 고른조는 다음 주에도 블론드를 만드실 건데 방법을 좀 달리해서 만드실 거예요. 자, 조별로 상의하시고 제가 조별로 여쭤보겠습니다. 한 2분만 드릴게요. 상의해보세요. 진짜 바나나 향이랑 효모가 내는 유사과일 향이랑은 달라요. 달라요. 먹을 수 있죠. 맛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예. 네. 예. 네. 갈아서 걔를 한번 살짝 중탄가열 한 다음에 넣으세요. 네. 생과일에는 효모 말고도 굉장히 미생물들이 많이 살고 있어서 가요. 그건 제가 다음 주에 아마 말씀드릴 내용이에요. 아니에요. 과일을 넣는 방법이라는 다음 주에 좀 어느 정도 설명드릴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바나나 플레이버가 들어간 맥주도 있어요. 바나나 브레드라는 맥주인데 먹으면 진짜 디저트 바나나 주스 먹는 느낌이 나는 맥주가 있어요. 한 번씩 체크 좀 해주시고 물이 끓으면 이제 실습 시작할 겁니다. 정하셨어요? 네. 자, 바이젠 만들겠다 하시는 조 손 들어보세요. 바이젠 조장만 손 드시면 됩니다.
관련 아무도 없으세요? 누군가는 해야 됩니다. 몇 조정? 잊어요. 스타우트. 스타우트. 패스. 자, 필스너. 제가 일단 적을게요. 몇 조죠? 1조. 경합. 야, 세르베자, 멕시칸 세르베자. 아무도 없고요. 패스. 자, 엠버에일. 몇 조죠? 3조. 블론드는요? 아, 6개 다 나왔네요. 자, 없습니다. 자, 필스너 514조 조장님 가위바위보 하세요. 이긴 분이 가져가시죠. 특이하게 우리 진분이 가져가, 진조가 가져가게 할까요? 진조가, 아, 꼴등한 사람이 필스너 가져가세요. 가위바위보. 아, 비겼고요.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이기고 기분이 안 좋아. 가위바위보. 어. 몇 조죠? 자, 그럼 1사조 다시 고르셔야죠. 자, 고르세요. 딴 데 경합을 붙으실래요? 요거 세 개 중에로 이동하실래요? 스타트. 몇 조죠? 1조? 자, 됐고. 자, 엠버에일. 엠버에일 361조 가위바위보 하세요. 저희가 먼저 한 다음에 그게 다시. 그렇지, 저희가 먼저 선거. 그렇지, 한번 찍었으니까. 저희는 일단 다시 불러내야 돼. 완벽한 논리에 제가 할 말을 잃었습니다. 1조 딴 거 고르세요. 딴 거 고르세요. 아, 다 좋은 맥주예요. 오늘 이렇게 막 하기 싫어 죽겠는데 막, 아, 나 저거 안 그러셔. 어차피 다 같이 나눠서 가져갈 거예요. 자, 엠버에일 가위바위보 하셔서 진 분이 엠버에일 가져가시고 이긴 분이 가위바위보 이기면 멕시칸 세르베자. 자, 자, 가위, 저, 지는 게 좋은 거예요. 자, 가위바위보. 쳤어요. 몇 조죠? 자, 요거 사진 찍으세요. 사진 찍으실 분 찍으시고. 저는 이제 이 순간부터 몰라요. 어떤 조가 뭔지. 그래서 이거 아닌데 막 싸우시면 안 돼요. 누가 증거지만 하나 남겨주세요. 다음 주에도 이걸로 만들 겁니다. 그러면 저희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5분만 쉴게요. 25분부터 시작할 텐데 제가 지금 끓어오르는 조만 불을 껐어요. 나머지 조는 불을 안 끈 조는 아직 안 끓어서 그러니까 조금 더 빨리 데우기 위해서 뚜껑 닫고 쉬고 오세요. 됐죠?